토마토 까먹을 뻔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유 맛있어. 여기 떡볶이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완전 파는 맛, 그러니까 술집에서 파는 떡볶이탕 맛. 맛있지. 와 이거 진짜 그냥 건져만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여기에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지. 오마이갓. 김치가 진짜. 나 밥도 해야. 먹고 넣어줄게. 계란이 안 비벼져 있잖아. 계란 또 해줄게. 오 예. 와 미쳤다. 이렇게 해서 비벼. 그래. 미쳤다. 비비고. 고기를 발골하고 너무 맛있는데? 그 다음에 김치. 까먹은 게 있어요. 큰일 날 뻔. 바닐라 시럽이 없어서 메이플 시럽을 넣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컵은 이번에 그 홀리데이 이벤트 음료를 시키면은 음료 하나당 이 컵 하나를 줬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음료 두 개 시켜서 두 개를 받았어요. 한국처럼 막 그렇게 새벽부터 줄 서거나 막 대량으로 음료 엄청 시키거나 이런 사람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한 오전쯤에 이 컵이 다 팔리긴 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엘에이 갔다 온 이후로 좀 더 아미가 됐어요. 진짜 아미가 됐어요. 그거 진짜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 끝나자마자 눈빛에 이미 사랑에 빠졌다. 똑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못 깨가지고 꿈에서. 그렇게 잘생겼다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근데 리프트 타고
저희 좌석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까 확인했어. 동그란 거. 아, 패티. 패티, 맞죠, 맞죠. 그게 없어. 이거 먹어볼래? 오렌지 먹어볼까요? 자, 오렌지. 감사합니다. 자기 대박이잖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짠. 저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지금 10시 반. 더 맛있겠다. 침 나와. 국물은 김치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다. 최고의 야식이야, 저기. 동나편에 스케쳐 소주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못생겨서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잘 편하니까 보게 돼. 다 스케쳐 소주. 등산화를 사야 됩니다. 스케쳐스 등산화 79, 80이네 80. 우와, 괜찮다. 근데 사실 이거 평소에는 잘 신기 어렵잖아. 팀버린드 예쁜데 이거? 약간 느낌 나게. 어, 이건 평소에 예쁜데? 조금 신을 수 있겠다. 어, 예쁘잖아 이거. 이거 되게 가볍다. 볼래? 이거 예쁘다 이거. 쇠 안에서 안 신어. 그래. 3층 여기네. 여기서 사야 되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백이 안 돼. 백이 네? 무거워서 안 돼. 잘 먹어. 에헤이. 엄청 초코해. 에헤이, 일로 와. 이럴 때 샌들 사면 싸지 않을까? 안 싸네. 네, 요즘에 섹스 앤더 시티를 봤더니 좀 힐을, 이런 요상한 힐이 자꾸 끌려. 귀엽다, 저기. 봐봐. 봐봐봐. 지금 40인데 40%야. 어? 그럼 이거 25불도 안 해. 우와. 여기. 우와. 우와. 이거 괜찮다. 클리프. 이거 딱 등산하라고 나온 거야. 양쪽까지 신어봐. 왜 이렇게 여기가 벌렁해 보이지? 걸어봐봐. 우와, 꽉 찼어. 진짜 읽기 싫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이 많은 메뉴를 다 만든다는 게 신기해. 와, 완전 꽉 찼어. 약간 느낌 좋지? 맛있을 것 같아. 되게 괜찮아. 차이나서 우리한테 맞아. 조심해야겠네. 이거지. 뭐 떨어졌어? 주주를 흘리면서 저 기름 같은 거. 두부 되게 맛있겠다. 이거 취업에 나와요. 가져가자. 나는 치킨부터.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양념을 댄 게 아니라 그냥 고추를 따로 얹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야. 야,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그러게. 맛있다. 맛있다. 요즘 먹으면 한국 치킨 같아.
두부.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같아.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아, 근데 많이 뜨겁진 않아. 두부 진짜 맛있네. 다 맛있다. 다 맛있어? 여기 배 안 고프다 했는데. 그니까. 뭐 저희가 말한 거야? 근데 딸려. 이걸 그냥 하나씩 먹을게요. 와, 이거 또 되게 특이하네. 가끔씩 하겠지. 휴식 후자 하고. 밥을 없는 공차. 짠. 안 마시고 꼭 참고 집까지 들고 왔습니다. 얼음 일부러 안 넣었고 배불러가지고 버블은 뺐어요. TV 보면서 마셔야지. 그래, 이렇게 낮에 보니까 좋다. 바람이 엄청 세긴 한데 춥진 않아. 오늘은 가을 정도야. 나 오늘 그 생각했었겠어. 뭐? 작년 이맘때쯤 생각하다가 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꺼내고 뭐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근데 작년에는 여유가 진짜 많았긴 했다. 그때 막 같이 트리 사고 오너먼트 사고 트리 세우고 막 새해 소원 적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지금은 그거 뭔가 자기가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출근해서 그렇지. 자기가 계속 바빠. 근데 할 수 있겠어 올해도? 우리 작년에 쿠키도 굽고 막 레스토랑 열고 그랬어. 레스토랑 다시 열어준다고 했거든. 되겠어? 한국 가면 더 어려워. 아, 그러지 마. 마음가짐에 달렸어. 그래, 그런 편이야. 마음가짐 확인. 신경해야 될 수도 있어. 3.15 해야지. 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다. 우와, 되게 집 같아. 여기서 하버드 프로그램 중에 뭐 만들기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키트를 받으러 왔어요. 잠겼어. 안 잠겼어? 어, 입구 같이 돼 있는데. 와, 위에 구름이 너무 빨리. 왜 안 열리지? 일단 실패하고 여기 온 김에 하버드 배우자도 출입증을 만들 수 있다길래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 여기 계단이 생겼네 따로. 위험한가 봐.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갑니다. 야, 여기 처음 들어간다. 이런 거를 받았고 이제 이걸 들고 또 오피스로 가서 카드로 바꿔야 돼요. 주기율표 너무해. 아, 역시 MIT야. 이런 엽서 파는 건 진짜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야? MIT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느낌이 너무 좋다. 그러게? 엔티컴. 우와. 이게 자석이야. 자석이 놀라워. 보스턴 포즈 귀엽다, 자기. 귀엽지만 솔직히 8.9밖에 안 하는데? 자기 내 마니또야? 응. 맞아? 응. 그럼 나 그냥 여기서 퍼즐 사줘. 나 지금 그냥 사줄게. 아, 그럼 안 돼. 응. 내 마니또가 사줘. 갖고 싶은 거 있어? 마니또야? 아니.
신기해. 진짜 학교 내부 같아. 겁나 어색하게 웃고 한 방에 그냥 끝냈습니다. 사진 만족하는 일 어차피 없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사진? 잘 나왔다고? 괜찮은데? 잔머리도 미쳤어.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나왔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나왔어. 그래 들어갈 수 있다 나도. 되는데? 오씨. 냄새가 벌써 좋아. 이거 냄새 되게. 오 뭐야 맛있어. 되게. 어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 야, 우리 너무 많이 시켰어. 나 뭐 다 먹어. 이거 먹어볼래? MSG 맛있긴 한데. 네. 진짜 맛있다. 나 쌀국수만 먹었었는데. 모네 달력이야. 근데 색감이 너무 안 예뻐. 이런 것도 예쁜데. 봐봐. 근데 이게 대박인 것 같아. 120개 스티커. 이건 뭐냐면 매일 요만큼씩 태우는 거야 저를. 그래서 25일까지 태우는 거. 저 여기 되게 예쁜 거 많다. 한국 같아. 탁상 캘린더. 와 귀여워. 이거 봐. 생일 까먹었을 때 쓰는 거. 딜레이티드. 밑에는 딱 정직한 캘린더고 그 위쪽에 있는 스누피 그림들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지금 작년에는 달력 산 게 뒷면이 이제 좋은 글귀? 약간 크리스찬 글귀 같은 거 붙였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스누피로 한번 붙여보려고. 따뜻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 그리고 색깔도 이런 막 쨍하고 선명한 거라서 다이 피니스에 대해서 생일 때 붙이는 거. 히트 트립 스크린 이트.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미타임